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공연되던 극장 입구에는 모든 사람은 배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하나의 무대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번에 소설집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를 출간한 오연종 작가는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극 속의 왕이든 희극 속의 광대든 정우의 주사위 노름으로 결정된다 해도 괜찮다. 이제는 내게 어떤 역이 주어지든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왕과 광대의 삶이라고 해도 이제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말하는 작가에게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 듯합니다. 오연종 작가는 1999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19년 동안 소설을 쓰면서 단편소설집과 장편소설을 포함해 총 9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는 두 번째 소설집을 내고 10년 만에 발표한 세 번째 소설집인데요. 여기에 실린 8편의 단편에는 그간 작가가 살아온 나날에 대한 다양한 마음의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밀실에 감금된 연인의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는 과정을 그려낸 표제작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를 비롯해 작가를 꿈꾸었던 할머니의 인생을 복기하는 자존소설 호적을 읽다까지 이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은 어느 하나 허투루 쓰인 게 없습니다. 이 책은 한바탕 연극 같은 우리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제일교포 2세로 도쿄대 교수를 역임한 강상준 교수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독자에게도 친숙한 이름입니다.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와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통찰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의 방법을 담은 책 고민하는 힘은 일본에서 100만 독자가 찾아 읽었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 강상준 교수가 이번에는 악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입니다. 그는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를 예로 들어 규범을 어기고 누군가를 해친 행위,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에서 악이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등 여러 문학 작품을 거론하며 악의 다양한 얼굴을 조명하죠. 저자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외톨이라는 느낌,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인식도 악을 싹 틔운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일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을 빌려 답한다면 절망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에 이런 구절을 인용해보면 어떨까요? 인간을 믿고 스스로를 세상의 일부라 느낀다면 공생의 도덕을 실천한 것 외에는 악이 번성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와 이어져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또 확신할 때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